아, 일단은요. 이렇게 떡국떡이 있으면요.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네. 비닐봉지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똑같네. 아, 저렇게? 네, 똑같이 이렇게 아, 여기까지 똑같네요. 네.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심히 넣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냥 이제 냉동실에다가 묶어서 넣으시죠. 네.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 주셔야 네. 할게 뭐냐면 여기 보면요. 참기름이에요. 아, 참기름이요? 아, 여기다 참기름을 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명절 때 참기름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이 참기름을 살짝만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살짝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진짜 살짝이네. 네, 살짝만. 그러니까 그 떡 표면을 살짝 입혀준다, 네. 살짝만 발라준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야,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거네요. 겨울철에 우리가 건조할 때 피부에 오일 바르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네, 정확하신데요. 안 느끼한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 발라주시면 이게 떡국 표면이 살짝 그 표면에 코팅이 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갈라지는 거. 나중에 드실 때 아무래도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드시면 네. 갈라지잖아요. 모양이 정말 예쁘지 않거든요. 네. 갈라지는 걸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이 일반 기름보다 좀 비싼데.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 대신에 예. 식용유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기름 대신에 예. 식용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참기름 좀 비싸니까 더더군다나 국내산 참기름이 정말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식용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참기름이 좀 더 물에 잘 씻겨 나간다는 장점은 있고요. 네. 참기름 대신에 집에 들기름 많이 남았다고 들기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기름은 아무래도 산패가 가장 빠른 기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은 보관용으로는 사용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참기름을 넣게 되면 네. 떡 고유의 맛이 좀 변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식용유보다는 참기름을 넣는 게 조금 더 좋긴 한 게 네. 이제 떡국 끓이실 때 고기 양념할 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양념하기도 해서 참기름 맛이 조금 나는 거는 괜찮고요. 근데 또 이제 떡을 아무래도 보관했다가 끓이실 때 물에 한번 담가 두시잖아요. 그러면 물에 참기름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맛있는 떡국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대로 참기름 넣고 그냥 간장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궁중 떡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비닐봉지를 묶어주시고요. 입구 네. 부분을 묶어서 조물조물 열심히 흔들어주시면 돼요. 아, 이 조물조물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실에 이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비닐팩보다는요. 일반 비닐팩보다는 이렇게 지퍼백이 지퍼백. 좋아요. 그리고 지퍼백에다가 소분해서 그러니까 한번 먹을 양 이게 전체를 다 넣지 마시고요. 전체 다 넣으면 아무래도 얼면서 이게 뭉쳐지고 엉켜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 뭐 두 명이다, 두 식구다 그러면 그 정도만 소분을 해주세요. 소분을 해서 네네. 소분을 해서 제가 장갑을 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소분해서 집집마다 저 양은 다르니까 네네네.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강호동 씨네 집은 저거 한 세 개는 해야 돼. 이게 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좀 그냥 넣기 좀 애매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정도 해서 빨대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빨대가 없으면 그쵸? 이제 입으로 진공. 네? 이렇게 해서 진공을! 예. 맞아요. 역시 살림하는 남자네. 살림에는 다르네요. 이게 사실은 밀폐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닐팩 말고 지퍼백을 이용하는 이유도 이게 그 냄새도 덜 배고요. 이제 아무래도 밀폐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지퍼백을 이용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 냉동실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해주시면 좋습니다.